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사주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10간 중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그 일간 중에 실질적으로 사주에 대한 맥을 짓는데 중요한 그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일간이 어떤 일간을 가지고 있냐, 그 일간이 일간의 특성을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 있다면 어떤 사주를 놓고라도 쉽게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상담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주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파고드는 것이 좋은 건가 벌써 선이 다 나온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10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책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엄청난 이 책이 일간, 10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거의 1000쪽입니다. 1000쪽. 이 1000페이지 쪽이 되는 것이 10간, 일간, 10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간이 얼마나 방대하냐는 것이죠. 그 10간에.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10간을 쉽게 알고 무작정 사주를 깊게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 그 10간이 모르니까 사주를 어떻게 요리하고 해석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간을 하면은 그 일간의 특성을 잘 알게 된다면 내가 누구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일을 하거나 할때또 상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일간의 특성만 알면 아, 상대가 어떤 유형이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는 상극이구나. 아, 이 사람에게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 문제도 그렇고, 부부 문제도 그렇고, 친구 문제도 그렇고, 동업 문제 얼마나 그 유기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떤가. 그러니까 악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이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것을 10간이라고 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누구든지 태어남과 동시에 이 10개 중에 10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내는 병화다. 그 사이에 자식은 경금을 갖고 있다면 성향이 다 다르겠죠. 어쩜 저렇게 각자 풀레이브 가느냐. 그런데 내가 병화를 갖고 있는데 아내도 병하고 자식도 병화다면 어떤 특성인가? 기본적인 특성은 거의 좀 많이 맞아갑니다. 왜? 일간은 그 당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을목을 갖고 있는데 아내는 신금이요. 또 신금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할 때는 부부 문제에 서로가 상처를 많이 내고 대립과 갈등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참고 사는 게 중요한가? 참고 사는 것이 막연하게 참고 산다면 몸에 질병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내가 만약에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내가 이때는 신금이다. 신유를 갖고 있다. 굉장히 약하다. 을축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을축 일주요, 아내가 신유다면은 이때는 정말 참 감당하기 어렵겠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당연히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임수나 계수가 들어가겠죠. 임수가 들어가면 좋고 계수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명리의 묘수다 이걸 얘기죠.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가면은 대립과 갈등이 최소화되고 또한 정 이것마저도 사주 운대서 약할 때는 이 시기 10년이고 15년이고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이혼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에서 양간, 양간의 특성은 뭐냐? 갑병무 경, 임 이게 양간이고 이 을정기 신계는 음간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양간은 재와 합을 하더라. 재. 재물과 합을 하더라. 이 말에 양간은 재물과 합을 해요.
양은 갑기합, 병신합, 정인합, 무기합. 그러니까 재물과 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성 자체는 재물에 대한 집중력, 재물에 대한 취하려고 하는 힘, 이것이 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잘만 활용하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을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을간, 양간이라 은입니다.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음간. 음간을 갖고 있는 을, 정기, 신태,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와 합을 하느냐? 얘네들은 관과 합을 하더라 이거죠. 관. 얘는 재와 합을 하고 양간은. 그러니까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을 합을 한다는 것은 을경합, 병, 을경합, 정의합, 갑기합, 그 다음에 병신합, 무기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될 때는 관과 합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관은 뭐냐?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이야기한다는 건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존심에 뭔가 스크래치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 양간은 좀 스트레스 받아도 재물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음간들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의 양심에 허락지 않으면 그 돈을 취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간은 얼마든지 돈을 싸들고 가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 움직이니까 돈에 의해서. 그러나 음간은 돈을 싸갖고 들어가도 이건 내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많이 갈팡질팡하고 또 때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음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도 음간들은 자기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돈이라면 잘 안 벌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간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 일을 하도 어떤 일을 해도 좀 시켜볼 만합니다. 그러나 음간은 자기의 돈을 벌 수 있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쪽에서 돈을 벌으라면은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간은 어떤 특성이냐면 정직한 그런 바운더리에서 어떤 일을 하라면 그럴 때는 굉장히 지구력 있고 아주 집중력 있게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적재적소. 이런 사람을 어느 쪽에 집어넣고 어느 파트에 집어넣는 것인가, 이게 명리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더 연구해서 대중화되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직원을 뽑을 때 영업 파트를 뽑으냐, 총무 파트를 뽑냐, 홍보 파트를 뽑냐,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느 쪽에 앉히느냐, 각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어긋나게 했을 때는 관두고 서로가 손쓰리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기업 부동산에서 만약에 기업부도 양간이 있는 사람들은 힘과 어떤 기호를 실어주고 막 하라고 하면 또 무수처럼 나가서 합니다. 근데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내가 돈을 벌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을 잘 사주 명리에서는 일간만 특성을 하면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상생관계냐 상극관계냐 얼마든지 잘 유추해서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갑목은, 자, 갑이 있다. 일간이 갑을 갖고 태어났다. 갑은 뭡니까? 갑은 일단 재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무예요, 나무. 오행상 목입니다. 목은 뭐냐? 땅을 파헤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땅. 파헤치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갑목에게 뭐냐면은 토는 부동산이고, 갑목에게 있어서 돈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파고들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간증에서 유일하게 갑목 자체와 을목은 돈이 없으면 금방 기가 죽어요. 돈이 좀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금방 기가 살고 돈이 없으면 그게 금방 기가 죽습니다. 얘가 돈이잖아요. 돈. 돈인데 나무가 흙이 없으면 비실비실하고 고사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런 걸잘 참고해보라. 근데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돈에 대한 기운이 강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토대를 형성을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수기운 자체, 수하고 화의 기운 자체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열매를 딸 때는 이 사주에서 금 자체가 어떻냐 이걸 봐야겠죠. 이게 이 삼박자를 봐줘야겠죠. 근데 얘는 좀 전문가이고 갑목 자체가 일단 뭐냐? 아하, 얘는 토를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로 강하구나 이거죠. 목의 특성이 뭐냐면 흙에 없이는 흙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병화는 뭡니까? 양간 병화예요. 병화는 화입니다. 태양이에요. 화. 태양의 특성은 뭐냐? 태양은 공평에 비춰요. 비추면은 뭐냐? 만물이 훅 자랍니다. 얘는 비추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과 격려의 힘을 갖고 있는 글자라는 걸 이야기해요. 저는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팀장을 많이 좀 시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 일간이 만약에 무토를 갖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무토. 무토는 여기서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얘는 병이 신과 병신합을 하게 되면은 물을 수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병화의 특성 자체가 비추려고 한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어우러져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팀장 시켜도 괜찮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얘는 팀장이라 단독 플레이로 갈 수도 있구나 홀로도 가겠구나 이걸 이야기해주고 홀로 가도 괜찮은데 얘는 지 혼자 있으면 주변에 아무 곳이 없으면은 태양으로서 역할이 없다. 그러면 그때 얘는 비실비실해요. 얘는 돈이 없으면 비실비실하고 주변성이 없으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흙이에요. 흙. 흙은 뭐냐? 당기는 힘이 있어요. 뭘? 수. 물 당기는 힘이 있죠. 빨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 얘는 당기는 힘이요. 얘는 비추는 힘이요. 얘는 뭐냐? 파고드는 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 이제 얘가 좀 힘이 있냐? 사주 구성에서 힘이 있냐? 이걸 봐야겠죠. 힘이 있어야 푹푹푹 파고들어가니까. 태양도 힘이 없으면 뭡니까? 달빛밭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사주의 원국에서 사주 원국에서 얘가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데 좀 사주가 짱짱한 신강 준신강 이런 신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얘도 병화가 힘이 있느냐 만약에 이런 사주가 병을 갖고 있는데 임자월이다 만약에 축이다 병화의 일간을 갖고 있는데 한겨울에 축신하면 얘는 힘을 이미 잃었다는 것이 얘는 이럴 때는 존재감이 없죠. 우울모드죠. 부정보다도 나 못 살겠다 늘 하겠죠. 왜? 태양의 한겨울에 한밤중에 축신인데 어떻게 이 역할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서 얘네들이 조금 빵빵하냐 힘이 있느냐 이런 경우를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아, 이 특성이 있으면서 얘가 힘이 있는 사주의 균형이 힘이 있다 그러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바로 사업 모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고유의 돈을 당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당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개수 자체는 유통 분야든 어느 분야에서 특히 이 셋 중에서 한 번 딱 빨아 당긴다면은 멀리 있는 것까지 당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얘가 돈 당기는 돈 냄새 맡는 데는 좋다. 그래서 일간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를 막느라고 일간 무토가 조금 신강한 사람 치고 거지가 있냐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사느냐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보편적으로 얘는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이제 크게 사업을 하다가 또 잠깐 어떤 손재가 볼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기운 자체는 잘 갖고 태어났다, 이게 설명한 거죠. 일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라, 일간의 특성을. 일간의 특성, 갑목이구나, 나무구나, 파고드는 힘이 있구나, 당연히 강해한다. 약하면 지가 고사돼서 죽으니까. 병화구나, 태양이 있구나, 평화는 누군가를 비춘다. 그러겠죠. 비추니까 누군가 함께 묻어가는 건 좋겠죠. 그러면 이런 데서 이 특성만 가지고 좀 심각하면은 이 사람을 어떤 역할을 시키는 게 좋은 건가? 내가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상대가 병화예요. 어떤 일을 동업하고자 하는데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게요. 이런 사람에게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겨울인데 무토일간을 갖고 있으면서 무일주다 이렇게 나오면 무일주라면 이 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파트너죠. 그냥 평생 예를 들면 도망가도 가서 나 함께 가서 살겠습니다. 함께 옆에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무일주를 갖고 있는 임자 병축이다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합니까? 그러니까 명리에서는 이렇게 알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나에게 평생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잡아서 친분 관계를 맺고 유대 관계를 맺고 가야 합니다. 근데 모르면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간만 잘 이해를 해봐라. 일간만 잘 특성만 이해하면 식간의 특성만 잘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주풀이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누구를 만나고 직원 채용, 동업자 관계, 아니면 어떤 일을 도모하고 나갈 때, 저 사람과 내가 계속 어떤 좋은 인연을 맺고 가는 게 좋은 건가, 얼마든지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라도 만나서 친분 관계, 인간 관계를 맺어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갑병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하면서 경과 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잘볼 속에 염려해 두고 사주의 흐름을 보아라. 아, 얘가 몇월 달인가 몇 시에 태어났는가. 그 흐름을 보면서 신강 신약인가 아니면 얘가 종격으로 변했나 특별격으로 갔냐 이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은 사주 분석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쉽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